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예전에 하려다가 못했던 예수금, 증거금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주식의 소리라는 채널을 만들고 초반에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제가 오늘 현금 5만 원을 입금하고 3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어떻게 인출 가능 금액에 4만 원 이상이 찍힐 수 있는 거죠? 오늘 사고 팔아서 단타로 2만 원 수익을 냈는데 왜 2만 원을 바로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소리님, 매도한 대금이 제 계좌에 안 들어왔어요. 제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발 찾아주세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게 절대 아니라 우리나라는 주식의 결제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상품을 받는 동시에 돈을 지불하죠. 팔 때도 마찬가지. 물건을 파는 동시에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주식은요, 이렇게 간단하고 익숙한 결제 체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문을 내고 매수 체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금이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결제 제도는 T+2 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에 내가 삼성전자 매수 주문을 했고 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매수 대금이 월요일에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2일인 수요일에 결제가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에 LG전자를 팔았다면 매도 대금은 금요일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예수금과 증거금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예수금부터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금이란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주식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말합니다. 내가 증권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예수금에 100만 원이 표시되겠죠? 입금한 뒤에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출금 가능 금액도 100만 원으로 예수금과 동일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100만 원을 입금하자마자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예수금 100만 원, D+1 예수금도 100만 원, D+2 예수금도 1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겠죠. 왜냐?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매도한 내역이 없으니까 D+2일에 결제될 내역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금이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금 가능 금액 1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거금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같은 날 월요일에 삼성전자 5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금 내역에 변동이 당연히 생기겠죠. D+2일에 50만 원의 매수 대금이 결제가 될 테니까요. 예수금은 50만 원만 남을 겁니다. 근데 보면 당일에 바로 출금 가능 금액이 달라졌죠? 네, 여기서 바로 증거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증거금이란 일종의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거래할 때왜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잔금 치르고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D+2일에 모든 대금 결제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 매수 체결된 즉시 일정 비율만큼 증거금이 잡히고 D+2일에 나머지 결제 자금까지 더해져서 총 대금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 체결 즉시에 잡힌 증거금은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금 빼기 증거금이 출금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금으로 잡는 그 일정 비율이 얼마냐? 종목별로 그 일정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정확히는 증거금률이라고 하고요. 뭐 20%, 30%, 40%, 50%, 100%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튼튼하고 우량한 종목의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낮은 편이고요. 위험한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은 높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검색해서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증 20, 뭐신4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이 바로 증거금률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한주 샀다고 하면 85,600원의 20%인 17,120원이 증거금으로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당 증거금은 10만 원 곱하기 20%에서 2만 원이고, 나는 50만 원어치 5주를 샀으니까 총 10만 원이 증거금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출금 가능 금액은 예수금 100만 원 빼기 증거금 10만 원 해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잔고는 월요일에 삼성전자 매수 주문을 내고 체결된 즉시에 확인한 잔고고요. 그러면 실제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요일에 잔고를 열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요렇게 리셋이 될 겁니다. 예수금 50만 원 남아 있겠고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을 뭐 사거나 판게 없다면 D 플러스 1, D 플러스 2일 예수금도 다 똑같이 50만 원이 되겠죠. 출금 가능 금액도 당연히 50만 원일 겁니다. 증거금은 잡혀 있는 거 없고요. 네, 여기까지 예수금과 증거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 봤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구하셨겠죠? 현금 5만 원을 입금하고 3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어떻게 인출 가능 금액에 4만 원 이상이 뜰 수가 있냐? 아마 5만 원 빼기 3만 원 해서 2만 원이 인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죠. 오늘 배웠듯이 T 플러스 2 결제일이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잡힌 소액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출금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틀 뒤에는 결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뭐 출금 가능하다고 해서 이 남아있는 현금을 다 인출해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오늘 사고 팔아서 단타로 2만 원을 벌었는데 왜 바로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도 대금이 이틀 뒤에 결제돼서 잔고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매도 대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3일째 되는 날에 내 계좌로 문제없이 입금이 되니까요. 괜히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계좌만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회사는 절대 여러분들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금, 증거금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증거금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들이 또몇개 있거든요. 미수거래, 뭐 미수금, 반대매매. 다음 시간에는 요세 가지 개념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